간절해요. 꼭 우승 By the way, my name is Sean L. I soak and I soak, I soak and I soak, I soak and I soak, I soak. 라이츠크 선수들 회개하세요. 옥타곤에 계신 아솔 형님이시오. 챔피언의 거벗는 녀석들에 나갔나고 처음 들었을 때 놀랐고요. 아, 아무쪼록 다치지 마시고 네, 조심히 꼭 이기세요. 파이팅! 무고추님 항상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제가 닮고 싶은 롤모델인데 무고추님이 더 높게 올라가셔야 제가 또 보고 동기부여 로스입니다. 파이팅 하셔서 최대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. 가운데 입을 때마다 크나큰 책임감과 많은 사명감을 느낍니다. 이번 복싱대회 우승한 이 선물로 받은 선글라스로 아솔교의 영향력을 널리 널리 아솔교 교주 문진영입니다. 아솔 형 제가 처음 뵙는 거거든요. 너무 떨리고 제 오디션보다는 약간 아솔 형 본다는 것 같아요. 문진혁 선에서 정리되는 첫 번째죠. 내가 오늘 죽던가 아니면 살든가 하고 이런 마음 드는 게 더 열심히 해야 될 생각을 아, 아까 너무 흥분했어요. 너무 흥분해가지고 약간 연타 위주로 하려 했는데 계속 그냥 단타 위주로 많이 하려 하더라고요. 흥분하니까. 그리고 거리도 약간 멀리 잡고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심사위원분들 말한 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집중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작하고 그러니까 흥분되니까 잘 말씀하는 거 잘 못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마음 이게 딱 유지하는 거, 너무 긴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너무 긴장하는 거, 이 사이 딱 잘 조절하는 거 그거 연습해야 돼요. 제가 지금 부상당한 것도 있긴 한데 그냥 정말 그냥 싸우다 죽고 싶어요. 너무 이것 때문에 약간 포기하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싸우다 부러지거나 뭐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. 끝까지 갈 때, 갈 때까지. 나중에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동영상이 나중에 내가 우승하고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. 진짜 저 간절합니다. 저 다리 볼게요. 그럼 뭐? 테이크업이 사진 블로그에 올리려고 블로그에 인도 요리 사진 한번